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이제 한 달 좀 넘게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감 아니면 리뷰 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제가 인터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질문지를 좀 작성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. 안녕하세요. 한 8월 말, 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 달 좀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블로그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몇 년 동안 블로그 했을 때는 댓글 하나 달리기도 진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유튜브를 하니까 블로그 대비 확실히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, 그러다 보니까 아, 사람들과 내가 소통을 하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금 단점도 하나 있었는데, 인스타그램처럼 좀 광고 같은 댓글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, 제 영상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거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막구독을 하자 아니면 내 채널도 놀러 와 달라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초반에는 그런 것도 좀 반가웠었지만 아, 그거 자체가 실제로 사람이 다른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로그 대비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얼굴이 직접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손짓으로 뭔가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것을 말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생생하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발견하면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용한 서비스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매번 올리잖아요. 그런 다음에 집에 이제 혼자 있거나 할 때 제 영상을 가끔 그냥 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서 좀 저의 잘못된 부분 아니면 뭐 잘못된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말투 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괜찮은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. 그런데 블로그를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니까 컨텐츠 기획 쪽에서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힘든 점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시간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항상 뭐 전철에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혼자 있을 때 항상 어떤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주말이 되면 뭐 영상을 찍어내기 되게 바쁜, 퇴근 후에 집에 오게 되면 그 찍었던 영상들을 계속 편집하고 있는 그 정도로 좀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힘든 삶이라고 하면 힘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재미있기에 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테크 유튜버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계속 발생을 하는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. 영상 퀄리티보다는 컨텐츠에 집중해라. 그런데 이걸 막상 시작하고 제 영상과 다른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아도 뭐 마이크에만 중복 지출만 엄청 많이 했었고, 그리고 테크 제품들을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매주 매달 좀 나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. 신기한 점도 하나 있었는데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관심 분야가 테크잖아요.
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크 유튜버들끼리 서로 댓글을 달고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아, 이걸 계속 하게 되면 또 다른 인맥도 생길 수도 있겠구나. 좀 그러한 장점,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하고 그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생태계라고도 좀 봤습니다.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. 근데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면서 얼굴 공개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좀 사람들 간의 친밀도가 좀 높아지는 특히 유튜버들끼리 같이 하다 보면 저도 영상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얼굴을 공개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가끔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인터뷰를 왜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건데 좀더 뭔가 계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유튜버로서 한달 동안 영상들을 올려보고 촬영해보고 그러한 리뷰들을 좀 해봤습니다. 아직도 제 채널이 뭐 테크 유튜버라고 하는데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IT에 관련된 정보나 제품들을 이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다음 그러한 IT 정보나 제품에 관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좀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짧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블로그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올려질 여러 가지 정보들과 뭐 제품들 그런 영상들이 좀 기대된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